이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어떠세요? 조금 떨고 계시나요? 떨리세요 지금? 뭐 들려요? 지금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 아유. 두이 자리 중에 민주당에서 하나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야 교수단체 3당 대표가 합의를 하면서 하나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좀 당사자세요. 제가 좀 여쭤보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아니, 저는 계신가요? 사개특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사개특위 위원장을 계속 하고 싶어요. 제가 해서 사개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을 여야 간의 접점을 찾아가지고 네. 그걸 도출해서 좀 국민이 바라는 그런 사법개혁안을 만들고 싶어요. 경찰, 검찰, 네, 예. 법 개혁을 이끌어내고 싶은데 그러나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사개특위 위원장을 다른 사람이 맡는다고 한다면 한국당이 되겠죠. 예, 좀 한국당이 되면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자유한국당에 소속의 의원이 하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입장을 보면 좀 수사권 조정도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경찰개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수처도 좀 부정적이잖아요. 거의 뭐 거부 반대하는 완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정치적으로 정치개혁이 전략적으로 더 필요하다. 뭐할 때는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뭐 그건 당 지도부가 그건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는데 그건 목요일로 의원총회에서 예정이죠.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둘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네. 명동으로 갈까요? 무교동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예, 됐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밀려서 하지 말고 민주당의 이 전국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어떤 거를 해야 전국을 주도하는데 좀더 보탬이 되고 네. 좀더 결실을 성과를 일궈낼 수 있느냐 그런 하하. 점에 초점을 맞춰야지 뭐 야당이 야삼당이 어떠니까 뭐 공조가 깨지니 많으니 또 네. 자유한국당이 어쩌니 이렇게 종속 변수로 자꾸 전락이 되면 휘둘르게 됩니다. 그럼 집권 여당으로서 이 전국을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고 이 전국을 주도해야 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잘못하면 휘둘르고 예 이쪽에도 그리고 휘둘리고 저쪽에 우왕좌왕 휘둘리고. 휘둘르게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휘둘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결정을 해서 어느 쪽으로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은 어쨌든 지금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지금 논의된 상황을 보면 사개특위 위원장이 한국당 위원장을 바뀌면 지금까지 논의했던 많이 이런 걱정되죠. 것들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예. 또 근데 정개특위 상황도 있으니까 그걸 민주당 지도부가 판단해서 어떤 쪽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판단해야 된다. 의총까지 가는 거는 뭐 굳이 의총까지 가면 또 얘기가 갈릴 수도 그러면 있고. 여기 가가지고 또뭐 그걸 그 의원들마다 의원들도 어느 생각이 쪽을 다르겠죠? 그리고 어느 쪽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둘다 놓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곤란한 판단에 관한 부분은 어느 쪽으로 가도 한쪽은 아쉬움이 남아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 지도부가 그 리스크는 안고 가야죠. 대신 전국을 주도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꾸 협상하면서 자꾸 이 종속 변수나 변수에 휘둘리게 되면 안 된다. 주도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수해야 되고 상수가 결정하는 추구하는 목표에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그 리더십이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오늘도 이 야3당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정개특위를 민주당에서 맡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도 하고 뭐 정의당 쪽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이정미 대표의 모습도 좀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야3당이 한 목소리 나오는 상황,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나오는 상황 이걸 볼때 정개특위 위원장 한국당에 넘길 수는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볼 때는 야3당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야3당의 그 요구를 뿌리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밀려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수밖에 없게 상황을 만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볼때 전국 타계를 위해서 네. 여러 가지 하여튼 고려를 해볼 때 정개특위 위원장은 맡고 사개특위 위원장은 자유 한국당에 맡긴다. 다만 우려되는 거에 대한 예방책은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하든지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정개특위는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든지 담보책을 마련한다든지 뭐 그거는 빨리 결정을 해서 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네, 뭐 지금, 야3당의 그런 의견도 나오고 한국당 의견도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저 이렇게 휘둘리는 상황이 되는 건 전국 주도를 한다는 그런 역할의 기능적 네.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우려스러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만약에 뭐 가정이지만 사개특위 위원장이 한국당 위원장이 된다, 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앞으로 논의 과정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두 달 남았는데 두 달도 안 남았죠? 그러니까 좀 부지런히 제가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도 2개월이라는 것이 짧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어떤 그 과정이 남았나요 지금? 지금 대충 예, 예. 쟁점들이 여기 여러 개가 있죠. 네. 의견들이 워낙 다릅니다. 다르죠, 다르죠. 다 입장 다르죠. 다르고 그러니까 예. 그걸 접점을 만들어내는 거. 뭐 지금 서로 입장을 내놓고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 검찰 개혁도 경찰 개혁을 함께 해야 되고 또 말하자면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법원 네. 개혁도 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능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국민의 권익을 지켜주는 최전선에 있는 기구인 만큼 네. 유능해야 됩니다. 아하. 또 하나 날카로운 칼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오남용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남용에 대한 예방책을 철저하게 해야 되죠. 근데 지금까지는 유능하지도 않았고 오남용의 폐해는 많았고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통제,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선출되지 않는 권력으로서 그냥 셔 한번 되면 그냥 임용 한번 되면 끝까지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누구도 통제를 할 수 없는 할 수가 없었고 그럼 민주적 통제 방법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 네. 하나는 그 유능하게 스마트하게 그 기구를 만드는 것 하나는 그 말씀한 대로 네. 저 민주적 통제 다음에 오남용의 폐해가 없도록 하는 것 그렇게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때 사개특위 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공수처 법안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사개특위에서 이제 할 일은 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정례특위도 마찬가지죠. 패스트트랙에 네. 올린 거 가지고 가부간에 물으면 지금 특위는 가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패스트트랙은 이제 논의의 시작인 만큼 시안을 네. 정해놓고 한 거니까 그 시안까지는 그 계속 논의해보자. 그 시안은 궁극적으로 합의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표결을 붙이는 거고 그 안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아. 그건 사법개혁 특위도 마찬가지고 특위도 그렇고 정치개혁 특위도 마찬가지고 그 지금 어쨌든 그 두 달 과정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합의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처리하면 제일 베스트한 거고 그게 또 안 되면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예.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논의가 우려스러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목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같이 하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여당인이니까 해야 되는데 그럼 정부 주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야3당한테 들르고 자유한국당에도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계속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입지는 예. 좁아질 수밖에 없다. 아하.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 국정 타개책은 제대로 필 수가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지금의 리더십을 빨리빨리 좀 신속하게 적절하게 발휘를 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뭐 특위 위원장이 누가 되든 사개특위 위원장이 바뀌든 정개특위 위원장이 바뀌든 어차피 패스트트랙은 올라갔으니까 그 기간 동안 논의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누가 되든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건 궁극적으로 이제 안 될 경우인데. 안 될 경우인데. 그런데 그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파행적인 후유증은 굉장히 크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건을 심의하자고 네. 논의의 시작을 하는 것도 그렇게 동물국회 난장판 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표결을 붙일 때 과연 선선할까라고 생각하면 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예상되기 다시 또 때문에 동물국회가 될 수도 있고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치열하게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사개특위 위원이든 사개특위 위원장이든 정개특위 위원이든 위원장이든 네. 사명감 갖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매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거 저는 좀 이게 협상을 하여간 뭐
1, 2당 교수단체가 네. 나눠 갖기로 한 거는 알겠으나, 그러면 뭐 빨리빨리 그대로 하면 되죠. 협상을 그렇게 했는데 뭐 그거 지금 뭐 바꿀 수 없고. 수도 없고. 하여튼 그게 늦어지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나는 저 심상정 의원이나 뭐 정의당 입장은 알겠는데 네. 소수당을 말은 배려하지 않고 그런 개하는 박탈감 네. 뭐 이런 좌절감 이런 건 알겠으나 지금 같이 공조를 정치 개혁만 공조합니까? 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만 공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공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너무 몰아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 고 생각됩니다. 예.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사법개혁도 공조해야 될 의제입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이익을 위하는데 야3당도 똑같아. 바른미래당이나 또는 민주평화당이나 네. 정의당도 입장은 같지 않습니까? 그 사법개혁, 정치개혁 특위한다고 막 민주당이 네. 정치개혁 특위위원장 맡아야 압박하지만 그럼 사법개혁 특위는 그러면 그 사법개혁 특위는 그러면 무시하는 것밖에 도 됩니까? 그건 그렇게 네. 접근할 일은 아니고 압박해서도 안 되고 공조의 끈은 끝까지 여러 상황이 겹치지만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때문에 자그마한 이해관계 때문에 큰 그림, 큰 이익을 놓쳐서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판문점에서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목을 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아, 진짜 그럴 테니까요. 네. 지금 누구 이거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내세워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네. 그렇지 않고 비껴서 있으면서 큰 판을 벌어주는 그 미덕 때문에 오히려 큰 판을 벌여가지고 더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게로부터는 배워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네. 이번 사기특위, 정기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판을 버려서 뭐 누가 맞든 간에 판을 크게 버려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게끔 하겠다. 이렇게 뜻을 모으는 오히려 지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자, 이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어느 당에서 맡을지 이거 가지고 참 계속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정개특위, 사개특위 누가 위원장 맡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야가 합의 처리해가지고 그리고, 올바른 개혁으로 갈 것이냐. 갈 것이냐에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합심하고 공조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특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가지고 지금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 그거 아니면 공조 깨진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공조 깨질 일이 아니죠. 그거는 공조를 더 붙일 일이지. 그러니까 판을 크게 키워서 네. 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서로 협조를 더 공고히 하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처음부터 말하자면 그거는 자유한국당의 특위원장 줄 수 없다. 라고 하든지요. 합의를 바른미래당도 그 3당 합의할 때 참여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저 민주평화당이나 민주정의당도 그 대충은 대략은 알고 있었잖아요. 네. 뭐 네.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뭐 논란이 있지만. 뭐, 예, 뭐, 예. 뭐 그 사전에 그 얘기된 부분이 있다. 아니, 뭐 그러면 민주평화당 보고, 저 정개특위위원장 맡아라, 뭐 사기특위위원장 맡아라, 감나라, 콩나라 할 게 아니라, 3당 합의가 잘못됐다고 깨야죠. 깨라고 요구를 해야죠. 거기서부터 생긴 문제인데. 그거부터 요구를 하고 나갔어야지. 바른미래당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 자신이 합의해놓고 뭐 이래라 저래라 네, 이제 네. 와서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누구 잘못 또 특위원장을 누가 맞느냐 네. 이런 거 가지고 작은 싸움 할 게 아니라 그건 정력 낭비다. 더 큰 그림으로 더 큰 판으로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하는데 저 일로 매진하자 이런 네. 제안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 간에 또 이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요. 뭐 손학규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 통해서 이 위원장 얘기를 했지만 오신환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교수단체가 원내대표가 합의한 건데 왜 그걸 대표가 뭐 이렇게 하냐 뭐 이런 식의 또 불협화음도 있다 이 말씀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어쨌든 이번 주에 결정이 나겠죠. 결정이 나서 사개특위원장을 계속 할지 아니면 물러나겠을지 뭐 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혹시라도 한국당이 사개특위위원장을 맡게 되면 어떤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잘 안 될 시에 뭔가 우리가 이걸 좀 건너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막을 수 있는 대안
대응책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런데 사개특위에서 철저하게 실력으로 무장하고 또 그 방향으로 가게끔 흔들림 없이 그런 국민과의 대화, 소통 네. 또 여야 간의 의원들 간의 그런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좀 아주 철저하게 치열하게 가열차게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사실 보면은 사개특위 회의할 때 거의 뭐 1당 100으로 한국당 간사와 싸우기도 하고 사이다 발언이라는 영상도 막 올라와 있고 막 그러던데 그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한국당이 위원장이 되면 회의 진행이나 이런 것도 이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볼 때는 좀 쉽지 않은 좀 뭔가 잘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걸 좀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돌파를 해야겠네요. 예. 네. 하여튼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요. 이에 대한 공과는 반드시 평가를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하여튼 여야 3당 간의 합의 협상으로 인해서 합의를 이룬 안을 보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그 경로가 네.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질 때의 절박감 또 치열함 그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도 뭐 사개특위원장을 하든 안 네, 하든 예. 하든 그 노력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아, 참 저희가 다음 주에 뵐 때는 어떤 결정이 나 있을 텐데요. 힘내시고요. 의원님. 힘이 넘칩니다. 힘내시고 저희 넘칩니다. 핫스파 저희 시청자분들이 계시니까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예. 네. 항상 저희 박정원 핫스팟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 또 사법 개혁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말씀을 힘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